클래식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멋진 단어죠. 전쟁이 발발하면 부유층 귀족들에게 전함을 기증받았던 것이 전시의 함대를 기증할 수 있는 부호들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고, 지금은 고전적인 높은 가치를 지닌 것들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음악의 한 장르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패션 업계에서 주로 활용되어 온 이 단어. 하지만 반도체 시장에서도 이 클래식이라는 멋진 단어를 꺼내들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전통적이고 유행을 타지 않으며 또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 오늘 이야기는 반도체 시장의 클래식,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공학용 계산기 제조사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반도체 빅뱅을 일으킨 실질적인 주역 중 하나로, 반도체 태고 시대에서부터 이 시장을 이끌어온 역사적인 기업입니다. 언뜻 보기엔 의미가 잘 와닿지 않지만, 이 업적들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히 다가오는데요. 실로 거대한 공간을 차지하던 기기들이 소형화되고 결국 대중의 일상으로 들어오게 된 변화. 이제 애니악과 같은 거대한 컴퓨터들의 연산 성능을 아주 작은 실리콘 위에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 전구보다 더 적은 전력과 몇만 원의 가격으로 만들 수 있게 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70여 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그때 이 반도체 빅뱅을 이끌었던 이름들은 거의 대부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죠. 하지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오늘날에도 건재합니다. 여전히 아주 유력한 시장의 플레이어 중 하나로 말이죠. 그 어느 시장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른 이 반도체 시장, 10나노, 7나노, 5나노, 그리고 이제 3나노 시대의 문턱에 와있죠. 마치 생물의 생장점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끊임없는 기술 발전의 과정 속에 오늘의 선단 공정은 내일 차선단 공정이 되고, 한참이 지난 후에는 구식 공정이 됩니다. 우리는 이곳을 레거시 반도체 시장으로 칭하는데, 혹자는 이 레거시 공정을 구식의 저부가가치의 공정이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설명은 항상 옳은 설명은 아닙니다. 어떤 기업들은 이 반도체들을 가지고 압도적인 이익률을 가진 초고부가가치의 비즈니스로 녹여내기도 하기 때문이죠. 오늘의 주인공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바로 이와 같은 설명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183억 달러, 2021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매출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순위를 매겨보자면 세계 9위권이 되겠죠. 하지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진짜 매력은 이 다음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각각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매출 이익률과 영업이익률,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이 숫자의 대단함에 대해 너무도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핵심은 이 엄청난 이익률이 만들어지는 배경입니다. 우선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 극한의 수율, 또 유행을 타지 않는 필수 제품들로 구성된 아주 폭넓은 상품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인 매출, 엄청난 이익률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본적인 배경이 되겠죠. 두 번째 이유는 이 반도체 시장 상황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선 코비드 사태가 발발하던 당시 우리가 직면했던 상황을 다음과 같은 단어로 기억하죠. 불확실성에 맞서 기업들은 보수적인 운영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자를 줄이고 계획을 낮추고 혹시나 모를 출혈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죠. 하지만 우리가 코비드 시대를 넘어서는 과정 중에 오히려 PC, 스마트폰, 태블릿에 대한 엄청난 수요 폭증이 나타나게 되면서 공급은 한정되고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불균형의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그들의 확장 여력을 특정 분야에 집중하였죠. 그렇게 되면서 나머지 영역들은 더 심각한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흔히들 8인치 반도체 부족 사태, 자동차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일컫는 이 반도체 수급난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 만들어졌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같은 해당 영역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기업들은 이 반도체 부족 사태의 훈풍을 그대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수요 초과의 상태 속 한정적인 공급의 확대, 꾸준한 성장을 이어온 TI의 승리 공식이 만들어지는 두 번째 지점이죠.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시장의 본격 개화와 함께 해당 시장은 성숙기를 지나 다시 성장기로 접어들 시기, TI에게는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바탕으로 TI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재도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완성된 리처드슨과 2022년 말 첫 생산을 시작한 리하이팹에 이어 셔먼에도 팹 건설이 이어지며 재도약의 준비를 마친 TI. 핵심은 이들 대다수가 8인치가 아닌 12인치 팹이라는 것이죠. 2000년대 초반 12인치 전환기 당시 기업들은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야 했고, 새로운 규격 안에서 프로세스들의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12인치로의 전환이 무조건적인 운영 효율의 향상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죠. 하지만 지금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오늘 추가적인 팹 건설을 두고 8인치와 12인치를 고민할 때 12인치 장비 시장은 충분히 성숙하고, 8인치 장비 시장은 반대로 수급난에 놓인 그야말로 12인치 전환의 최적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웨이퍼 크기가 증가
확대하면 한 개의 웨이퍼에서 만들어내는 반도체의 수는 증가하고 결론적으로 운영 효율이 증가하게 되죠. 8인치에서 12인치로의 전환을 통해 약 8% 수준의 이익률 향상이 기대되는데요. 8인치 장비 시장의 수급 문제를 피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회를 공략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TI. 공격적인 확대, 12인치로의 전환, 캐펙스라는 키워드 안에 담긴 이야기들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키워드는 컴파운드, 화합물 반도체인데요. 지금 반도체 시장은 실리콘 기반의 웨이퍼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독성이 없고 구하기 쉬우면서도 또 충분한 물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이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여기, 충분한이라는 단어인데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엄청난 반도체 수요가 이 전기차 안에서 만들어지게 될 텐데 문제는 이 전기차 안 반도체들의 구동 환경이 일반적인 경우의 사용 환경보다 훨씬 더 혹독하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높은 온도, 훨씬 더 높은 전압을 버텨야 하죠. 여기서 등장할 단어가 바로 화합물 반도체입니다. 이 화합물 반도체들은 특정 영역에서 기성 실리콘 반도체들보다 우월한 물성을 가집니다. 종류에 따라 특성들이 조금 다르지만 더 높은 온도, 더 높은 전압을 견딜 수 있죠.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바로 이 화합물 반도체 시장에 선도적인 위치를 가진 기업이라는 것. 전기차의 전력 반도체에서부터 파워트레인 전반에 걸쳐 이 화합물 반도체의 수요가 끝없이 창출될 이 전기차의 시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비전이 밝아 보이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컨솔리데이션인데요. 안정성이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자동차 산업에서 하나가 망가져도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아주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산형 설계가 필수였죠. 보수 유지의 관점에서도 특정 부분이 망가지면 해당 분야만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분산 시스템이 가져다주는 확실한 효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의 도래와 함께 업계는 조금 더 어려운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효율을 극대화해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MCU, DCU로 개별 구성 되던 전자계가 단지 수개의 존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최근의 흐름은 바로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시스템이 통합되며 중복이 줄어든 자리에 더 높은 공간 효율,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이 만들어지고 그 작은 차이들이 모여 전기차 시장 내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결정짓는 비교 우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통합이라는 단어는 자동차 핵심 부품 시장 전반에 걸쳐 향후 승부를 가를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그 수많은 부품들을 여기저기 사모아 안정성이 담보된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 만약 이 핵심 부품을 모두 만드는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DSP, MCU, PMIC에서부터 컨버터, 통신을 비롯한 전기차 파워트레인 핵심 부품 전반을 온전히 커버하는 제품 포트폴리오 그리고 개별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달성한 TI는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의 맹주로서 이 통합이라는 전기차 시대의 핵심 과제와 관련해 적어도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TI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들이 가진 역량을 조합해 한 차원 진보한 형태의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TI의 무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데이지 체인을 통해 유선으로 연결되던 기성의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무선 연결로 구현한 TI의 무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PMIC, MCU, 컨버터, 통신 이 네 가지 TI의 핵심 역량을 융합해 만들어낸 새로운 솔루션입니다. 우선 이 배선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간과 중량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 생산의 관점에서도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과거 유선 연결 시에는 이 배선들을 깔고 인력들이 일일이 배선을 붙이는 고된 작업이 필요했는데 무선 연결을 통해 구현하게 되는 순간 이 수고로움이 사라지죠. 보수 유지 시에도 이 무선 BMS 시스템은 엄청난 이점이 있는데 기성 방식에서는 피복 손상, 단선 등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다시 교체하는 일도 매우 수고스러운 부분이죠. 하지만 무선 BMS에서는 이와 같은 수고로움이 사라집니다. 메시 형태로 촘촘히 연결된 이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점을 빠르게 진단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분만 빠르게 교체할 수 있죠. 단 1%의 효율로 성패가 갈리는 이 전기차 시장 통합이라는 키워드와 관련해 핵심 부품을 모두 만드는 그리고 각각 영역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가 만들어가는 해답이 어떤 것인지 대략적인 내용들이 정리되시나요? 수요 초과의 시장 속 한정적인 공급의 확대 그리고 예상되는 추가적인 수요 곡선의 상승 향후 전기차 시대가 시작되면서 불게 될 이 레거시 반도체 시장의 훈풍이 계속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쪽으로 불어올 것이라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들까지 전통의 유행을 타지 않는 하지만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나가는 반도체 시장의 클래식 이상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